오렌지로 난리 났어. 아, 이제 축제 아이콘이야. 제이팝. 제이팝. 제이팝이 빠지면 파티가 아니죠, 요즘. 얼마만에 보는 무대입니까? 오. 왔다! 어떡해! 어떡해! 아이고! 아, 이 노래 최고야. 아니 제이와의 만남 얼마 만에 만남이야? 거의 한 3년 만에. 아~ 가라앉혀 주시고 또 연말 시상 때 하지 말고. 아 하고 싶은데요. 어? 재범일 누가 할 건데? 네가 해야지. 내가? 그래. 부부함으로? 네가 해야지. 연말 준비 몰매로? 몰매 맞는 걸로. 재범이 무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시간을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이미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그 무대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